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아,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예, 최근에 유가는 상당히 좀 하락을 해서 기업들 비용들이 상당히 좀 잦아들고 있고요. 물가의 정점은 당분간은 좀 통과했다는 인식들이 글로벌 증시에 좀 훈풍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2분기 실적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들인데, 뭐, 우리나라 대기업들, 대형주들 실적들이 좀 상당히 좀 호실적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유가락에도 수혜, 그 다음에 향후에 그런 실적 가이던스들이 좀 높아질 기업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.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이제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대한항공, 두 번째 이제 파라다이스입니다. 첫 번째 대한항공은 전일 2분기 실적이 매출액 3조 3,324억 원, 영업이익은 7,359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, 시장 전망하는 컨센서스 5,600억보다 상당히 좀 높은 수치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호실적은 화물 사업이 전반적으로 좀 이루었고요. 뭐 여객 수는 점진적으로 좀 빠르게 좀 회복이 됐던 것들이 좀 호실적으로 좀 이루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3분기, 4분기 이제 하반기에 이제 대한항공의 그런 실적의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여객 수요가 좀 얼마나 좀 빨리 좀 올라갈 수 있느냐. 이제 두 번째로는 유가 하락에 대한 그런 비용의 감소가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증가를 좀 나타낼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 화물에 대한 운임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겠죠. 그래서 하반기의 키포인트는 리오프닝 관련된 여객수와 유가의 하락인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항공업종에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국내 LCC 관련된 종목들도 좀 낙폭가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응을 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항공업주를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파라다이스.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호텔과 이제 카지노인데요. 호텔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행객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좀 못 가기 때문에 국내 호캉스들이 상당히 좀 호황을 펼쳐지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약 2년 동안 코로나에 대한 대유행이 시작되고 현재까지도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호캉스에 대한 실적뿐만 아니라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카지노입니다. 카지노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7월 달 이제 일본 방문객을 좀 보면은 상당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5,000% 전월 대비해서 600%가 좀 늘어난 걸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거의 없다가 일본발 방문객이 약 1,365명이 좀 방문한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일본 VIP의 드롭액이 좀 회복이 됨으로써 향후에 그런 호실적들이 좀 예상이 된다. 그래서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기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바닥권에서 상당히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. 그래서 일본 방문객, 중국, 그다음에 대만 이런 마카오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좀 돌아온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빠른 그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파라다이스가 좀 실현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유가락과 여객 회복의 수혜가 예상되는 대한항공 그리고 파라다이스까지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